시청자분들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. 와, 이거 기타 발전. 와, 이거. 어, 꼬리 한 대 맞으면. 와, 이거 안 돼. 포모가 이거 파울입니다. 아, 종민이하고 둘이 같이 떠야 되겠는데. 종인이하고 둘이 해야 되겠다, 오빠야. 되겠나? 올라지겠다, 그 올라지겠다. 아이고야. 오케이. 어, 좀. 찍고 있다, 찍고 있다, 오빠. 찍어봐, 나를. 어, 있어봐. 세우지 마. 찍고 있다, 찍고 있다. 안 되겠다, 이제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. 꼬리 맞으면. 오늘 자르고 할게요. 지면을 씻기고. 씻고 있나? 네. 씻고 있습니다. 그리고. 한번 찍어줘. 찍고 있다. 어.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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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. 오빠 손, 오빠 손을 취해봐. 얼굴 좀 보여. 아야, 해봐. 진짜 먹어. 아, 홍어 아니다. 홍어가 아니고 먹가오리입니다. 먹가오리. 자, 이제 손질해 보겠습니다. 수족관에 있는. 20만 원 안 하겠다. 한 50만 원, 60만 원 그러면 내가 네, 속도인 4개 빠져봐. 뭐? 해봐라, 속도인 4개 좀 줘봐. 됐다, 새끼. 배를 죽여. 아, 내 맘에도 진짜 맛있다. 한번 뒤져서 한번 보자. 조그만 거 맛있겠나? 어? 조그만 게 뭐 맛있겠나? 이거보다 상품 이모가 나무 사다 줄 거야. 빠지는 동안. 이거 바람이. 이게 이제 다
이렇게 해서 갔어요. 원래 이 가을이는 좀 귀한 정도 가을이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노란 가을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원래 납니다. 밑으로 빠지게 이걸 하나 내놔. 도마가 좁아 좁은 고기는 또 처음 잡아보고 예전에 30몇kg짜리 노란가을 잡은 적 있거든. 옛날에 요 코에다가 종이나 줄 그 좀 길게 잘라. 줄 좀 많이 길게 하지 말고 됐다. 너무 길다. 나와, 나와. 원래 이래갖고, 뱃 사람들도 이래갖고 하거든. 여자는 아 이거 묶어놔야 돼. 우리 아니 묶어 이거 잡고 있어봐 안 떨어지게. 세대끼가 되거든. 네? 손으로 다 손으로 잡아 잡아 빨려. 노란 수세미 있다니까. 이걸로 된 거 노란 거. 어. 이거는 팔이 안 빨갛지만 놓고 사울이는 팔이 왜 이렇게 큰 거? 좋은 거 잡은 거 같아. 아, 제가 번졌다. 이거. 이게 소, 아? 소피기다, 소피. 소피기. 옛날에 이랬거든. 옛날에 이렇게 가봤거든. 옛날에. 과실에도 먹고. 고무도 그리 한다. 됐다. 신경. 와, 신경. 피. 피 나온다, 이거. 피 덩어리 나오는 거야. 내가
10kg 좀 빼주면 내가 신경. 와 이런 걸 잡수 되지 못하네. 저 먹는 게 맛있어. 와, 강 크다. 어떤 피가요? 밤하나, 시원하나, 미치나 해결하세요. 이거 한 번? 아, 낚싯바늘이 반에 끈데, 어떻게. 왜 반에 껴있지? 에이, 쓸개를 깜빡했네. 죄송합니다. 실수했습니다. 장 속에 쓸개였다는 생각했는데. 깜빡했다. 다른 음식. 바람 점이 그게 참돔 마크 아닙니까? 필요해 2만 5천원 1kg 참돔 플레이드 마크인데 어디 가서 다 이거 있는 거지? 그게 자연산일수록 더 진하고 1kg만 드리고 사이 진짜 좋아요 어머님. 그걸 잘 좋은 거 골라드리고 어머니 제 샀으니까 내가 그걸 좋은 거 골라드려. 아, 반했어. 이제 끝났어. 바늘이 있어, 바늘. 어? 바늘이 간에 밖에 있어.
뚫고 나와갖고 여기 있어. 잘라볼까? 아침으로 하는 거야? 아니 네 명이서 4분의 1은지. 아 같은 데서 시킨 건데? 아니 다른 분이다. 네 명이서 아. 나눴다니까. 아. 나눔했다고 나눔. 아. 몸무게 달아봐. 900g. 이것도. 이것도 900g. 그래, 이건 간식 넣어줘라. 이건 찜. 이건 해. 아, 이거는 반 나눠서 해를 할 겁니다. 아이고 더워라. 다음에 더 먹고 싶네. 네. 다음에 나한테 시켜볼게. 오늘 홍어 먹을 거잖아. 오케이. 자, 불 좀 버려라. 어? 뭐라고? 어어 다 살아났다. 이모가 따라 내가 일부러 살아 그랬다 이거. 잘라줘야 되나? 어? 절반 안 했다, 우리 가야 돼. 연골이 가서. 3kg.
상화감이다. 와. 속도 망해 해가지고 넘는지 안 난다. 응, 잘했어. 잘했어. 어? 또 났네요. 네, 엄마. 들어, 좋게 해. 또 안에 넣지. 이거, 아니, 이거 안에다 넣지. 이거 안 돼, 안 돼. 이거 20kg짜리 지금 팔려갖고 팔고 있거든. 20kg짜리. 이거 먹었네. 또 가을이 나왔네. 아가미 새끼야. 아가미 이것도 4분의 1도 나누기 까다로워. 아이고, 씨. 가오리는 원래 그, 언제 간정이 있다. 고기 잡아 만나야 돼. 그리고 4분의 1 하기 힘들다. 자, 여기로 갔다. 오케이. 끝. 자, 이렇게 물 좀 끓어. 한 분당 간은 따로 넣어야 된다. 어? 작은 봉지에. 자, 이렇게. 자, 찜. 와, 이것만 해도 찜이 엄청 나겠는데. 원래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. 반점이
그람을 달아서 쏠 거라서. 아이고, 물이 많이 나오네. 이거 빼기 뺄게요. 한 번에 벗겨질까요? 시작을 이렇게. 시작을 잘해야 돼. 아이고 씨, 살이야. 사이에, 날개 사이에 물이 나오네. 하얀 부분까지나 배로 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이 연골은 너무 딱딱해서 큰 것들은 배로 하기 힘들다. 이빨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끝내주네. 흔들리니까 수건을 깔고 풀어 줍니다. 이렇게 응? 이렇게 됩니다.
다잉. 뒤쪽은 약간 멍이들. 잡아 쓰릴 때는 귀 있는 부분을 좀 잘라내야 돼. 이렇게 뼈가 나와. 이빨 좋은 사람들은 또 연골로 다 먹어도 된다. 그 배를 무게를 달아서 딱 같이 하자. 응? 뒤 있는 건 잘라내고. 4분의 1로 나눠보자. 자, 완성됐습니다. 썰어드리려고 했는데, 가오리 자체에 흐물거리는 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모양도 안 이쁠 것 같고, 썰어 놓으면 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숙성을 이렇게 가는 중에 숙성이 되면 썰기 쉽거든요. 자, 이렇게. 자, 넣겠습니다. 와, 많다. 배하고 개인적으로 회보다는 찜이 날 것 같아요. 찜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감사합니다.